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가장 웃기고 놀라웠던 최고의 순간들을 모아봤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행복과 긍정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만의 힐링을 찾아보세요. 사자는 어쩌면 비축해둔 소세지 두 마리와 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생각보다 얌체족들이 많답니다. 어? 나하고 한판 붙겠다는 거야? 뭔 개소리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Oh, no. 관중들이 너무 좋아하니 멈출 수가 없네요. 치어리더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많은 연습을 해야 비로소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펜스를 넘는 걸 보니 뭔가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있나 본데요. 티비가 너무 좋으면 이런 해프닝도 일어난답니다. 그는 다 계획에 있던 꼴이었다고 합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걔가 자존심이 너무 세면 이 꼴이 난답니다. 좀 달라고 하지? 후진 센서가 없을 때는 이런 방법도 있답니다. 대신 훈련이 좀 필요하죠. 아하, 말 안 듣는 개는 이런 고문도 시키는구나. 입고 있는 옷이 튜브처럼 떠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올라올 힘도 없어 보이네요. 저럴 땐 어떻게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댓글로 적어봐요. 엄청 즐거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난장판이 따로 없네요. 일본 팀의 놀라운 크로스 행군입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는 모습이 너무 신기할 따름이네요. CCTV로 아무리 보아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범인은 바로 바람이었으니까요.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라이브 방송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만도 하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의심이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 사장님처럼 대비를 해야겠죠? 이 아저씨한테 덤비면 뼈도 못 추릴 것 같네요. 뭐예요? 나쁜 일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주는 영상이네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걸음걸이로 걸어가는 여성들인데요. 무슨 오디션이라도 보는 걸까요? 길바닥이 무슨 얼음판도 아니고 이 사람의 문워크 실력은 장난이 아니네요. 짜고 친 거 아니야? 아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내 눈 줄 아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라. 야구 경기를 보러 갈 때엔 맨 앞자리가 그렇게 꿀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운동할 때엔 운동만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저 사람들 도대체 왜 놀이터에서 운동을 한대? 동물원에서 동물을 볼 때엔 그 동물의 특성을 잘 관찰해야 해요. 저 차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뭔가의 장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오는 거야? 말 못하는 동물도 서운할 때엔 행동으로 보여준답니다. 이것은 중국의 천수반음무라는 춤인데요. 엄청난 퍼포먼스입니다. 기계가 없던 시절은 이런 식으로 중노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기계가 따로 없습니다. 동물에게 물건을 빼앗겼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정말 어이없겠네요. 뭐요?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의 동심을 파괴해버렸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만남을 기대하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